없나? 소리 들린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한 방에 죽어라. 다음. 어우 씨, 잠깐만. 아줌마. 아줌마 잠깐만요. 아줌마 잠깐만요. 아줌마. 잘못했어요. 네, 쿠럴님 반갑습니다. 완전 슈렉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잠깐만. 아줌마. 어우 씨. 이걸 어떻게 싸우지? 새로 키움? 아, 예. 지난주에는 오늘 이 말 많이 한다.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으면 이번부터는 컨셉을 잡고 어센신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키우고 있는 게 아니지. 어센신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야, 잠깐만! 와! 엄청 세네. 양손검. 난이도는 달인이에요. 마스터 난이도. 네, 마스터 난이도입니다. 나 지금 몹한테 당했네? 몹이라고 하기보다는 NPC한테 완전히 찢어졌네? 저 녀석이지? 얘를 한 방에 죽였으면 좋겠는데. 크롤님 별풍선 10개 주셨네요. 열혈편 감사합니다. 야, 잠깐만. 1대라면 안 돼. 1대라면 안 돼. 1대라면 안 돼. 또 오면 되지. 감사합니다, 크롤님. 얘네 나오나? 안 나오겠지? 아, 따라도 나와요? 아, 따라도 나오는구나. 몰랐네. 안 따라 나오네. 들어가면 문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대로 골라놨네. 아니다. 다행이다. 동료가 없어서 그런지 지금 여관 퀘스트인데도 꽤 빡세네요. 봤나? 체력이 뜨는데? 어우, 나는 머리가 안 보여. 저기 있다. 걸렸어. 다음, 올라와. 안 오네? 한 놈 더 있을 텐데? 다행이다. 여자. 네, 저장했습니다. 돈이 궁하니까 당근 팔더라도. 아, 이거 은신으로 하니까 좀 게임이 다르다. 지난주까지 건방할 때는 그냥 미친 척하고 맨날 돌진했는데 이건 또 다르네요.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오케이! 적절한 타이밍에. 어, 잡았다. 대박이네요. 정확히 말하면, 궁수가 될 생각은 아니고요. 궁수를 통해서, 스닉을 좀 올리고,
스닉이 좀 되면 단검으로 단검 암살자 되보려고 하는 거예요. 목표는 그겁니다. 단검 암살자가 되는 거. 오, 이거 비싼데? 팔자. 또 있나? 스닉 높으면 낮에도 못 본다던데? 큐송님만 같습니다. 어서오세요. 모드는 제가 안 하고 바닐라로만 하기 때문에. 누구 있었는데? 노랫소리 났는데? 어디야? 어디서 나는 소리지? 저 아니다. 저장했나? 상자? 오케이, 이거부터. 그리고 지난주에 할 때는 그냥 빨리 막 알두인 죽이고 싶어서 재련도 안 하고 했는데, 이제 재련도 좀 해보려고요. 저기 있다. 한 놈인가? 아파 임마. 아파 임마. 아파 임마. 놀랬잖아. 다람쥐 주인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추파 석쇠구이. 이거 먹자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이런 거. 장궁 됐어. 늦게 공지했다시피 늦게 했습니다. 이거 잠겼다. 딸수 있게. 잠깐만. 락핏이 있잖아. 도전해 보자. 허허, 숙련이다 이건가? 이 각도인가? 이렇게 90도란 말이야? 아니야. 저렇게까지는 아닐 거야. 해놓고 조금 위 정도겠지. 제발. 오케이. 아, 이거 찰져. 라피 소리. 레벨업 했죠, 참. 레벨업 올리자. 생명력 하나에 지구력 두 개. 궁수를 올릴까, 은신을 올릴까. 은신은 안 되네요. 일단 궁수를 하나 찍읍시다. 왔어. 아, 여기로 나갈 수 있구나. 뭔가? 오, 달빛 강철 장검. 저건 이제 마법 부여로 재료가 하면 되겠죠? 종족은 레드가 됩니다. 흑인이에요. 캐릭터 만들 때 흑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크 아니면 흑인이에요, 원래. 저는 다른 게임에도 실제로 인간을 거의 안 하고, 그래서. 인간 종족 자체를 잘안 해요, 원래. 언데드, 뭐 오크 이런 거 좋아하지. 근데 이 게임은 오크가 좀 별로 없어서 인간으로 하다 보니까 레드가드를 하게 됐네요. 11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뭐야? 못 봤어. 또 있었네? 네, 암살 컨셉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오늘 이 얘기만 한 8번 했나보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누가 이렇게 물어보나 궁금할 수도 있겠네요. 분명히 있었는데? 아닌가? 아니다.
어디지? 소리만 나네? 아마 계속 말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지난주까지 오크 한손 검의 방패 전사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번주는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스닉 궁수? 또 얘기해야 되겠다. 스닉을 궁수를 통해서 좀 키우고 궁극적으로 목표는 스닉 단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스닉 레벨을 높이고 싶은 게 목표예요. 단검에 15배 데미지를 얻어서 암살자가 되는 컨셉으로 육성할 거예요. 이 안에 있다. 저 있다. 산적이구나. 한 놈인가? 두 놈. 한 명은 다크엘프 걸렸다. 누구보다 빠르지 난. 누구보다 빠르지. 귀신 같은 놈들. 어디 갔지? 여차하면 뛰어내린다. 돌아올래나? 저 있다. 아, 야, 들어가지 마. 안 보인다. 나와라. 안 보인다. 저 있다. 어우, 씨. 아파, 아파, 아파. 야, 피했잖아. 난이도는 달인이에요. 와, 쟤 무빙 좋네. 뭐, 최종 병기 활이야? 뭐야, 이거? 아포칼립토야? 한손 방패도 세죠. 센데? 어센시 컨셉으로 해보고 싶어서 새로 키우게 됐어요. 한 놈. 어딨지? 저거 마법사 보호막 치고 앉아있네? 아니 무슨 마법사가 산적이야? 나와. 나와 임마. 오케이. 숨지 마라. 보인다. 피했냐? 이게 정확히 저점에 맞춰야 되나? 아, 그러네. 너 죽게, 이 자식 봐라. 힐을 해? 건방진 놈. 모션 떴는데 방금? 뭐지? 왜 안 죽었지? 또 힐? 아, 저 머리 안 드러내네. 안 되겠다. 가까이 갑시다. 짜증나게 했어. 건방진 놈. 벗겨가야겠어. 어디 갔지? 한 놈. 뭐가 많군. 간다. 난 윗돌이만 벗겨간다. 난 딴 돈에 반만 가져가지. 비어있음. 레벨업 했나 혹시? 하나도 까먹어.
은신과 궁술 위주로 일단 올리죠. 재련도 하나 찍어야 될것 같은데. 화살 만들려면. 이런 식이면 화살이 너무 많이 들겠는데? 저기 늑대 있었는데? 저기 있다. 미치 끝내주는 데 있네? 와, 거의 한 방에 죽었다. 친구 데려오지 마. 야, 무섭다, 무섭다. 형 아프다. 형 아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스닉이랑 궁술이 좀 오르지 않을까? 화이트런 안에 있어. 저기야? 이렇게 멀었나? 어디야? 또뭐 있네요? 꽃게인가? 꽃게, 꽃게 맞네.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난이도 달인이면 호랑이 만나면 죽음이네. 네, 죽을 것 같아요. 뭐야, 견습 아니라. 이거 뭐야? 숙련일 때도 호랑이 짱 센데. 아니, 말? 공짜 말인가? 누가 있다. 산적인가? 알 수가 없네요. 누구지? 상인 같은데? 초반에 만피에 방패 막아도. 야, 호랑이 진짜 아프죠? 뭐지? 상인인가? 뭐야, 왜? 산적인가? 어어? 쟤네 뭐지? 산적인가? 한 놈인가? 근데 먼저 공격 안 하는 거 보면 어떤 놈인지 감이 안 와. 가까이 오면 쏘나? 이봐. 산적이다. 아이씨, 공격할 걸. 내가 너무 착했어. 아유, 내가 너무 너그러웠어. 온다. 철자투구네. 아, 이것도 골치 아픈 스타일이다. 아하, 이거 끝까지 따라붙는데. 내가 이겼다. 오지 마라. 철제 방패. 철제 시리즈네? 탐난다. 무기도 충분하니까 좀 가져가 보죠. 팔지 뭐. 206. 문제 한 놈인데. 그러니까 오크 주제. 너 임마 내 본캐릭이었으면 찢어졌지.
조깅 좋다. 야, 그래, 자존심 있다, 야. 칼 들고 싸우고. 어우, 미묘하게 움직이네? 맞질 않잖아. 야, 개 아프다. 방금 맞은 거 좀 아팠다. 얘네 좀 센데? 잘 싸우네요. 얘 좀 잘 싸운다. 데미지가 좋네. 무빙도 좋고. 하지만 인생 로그아웃 해야지. 수고했다. 어디 갔니? 어? 뭐야? 야, 너 내가 은신시켜버렸네? 고급발리님 반갑습니다. 왜 산적을 응원하십니까? 혹시 직업이 산적이신가? 철제 전투도끼. 뭐 먹네? 네, 반갑습니다. 뭐가 있지? 도벽수님 리아입니다. 저희 방에 유명한 BJ, 여자 BJ 한 분 오셨어요. 도벽순이라고. 이름 한 끗 차이인데. 오늘부터 오시고 계시네요. 엄청 유명하신 분이잖아, 도벽순. 가져갈 거 없나? 말이나 타고 갈까? 양배추 따위 훔치자. 대놓고 현상금 붙나? 저 앞에 두 마리, 적은 뭐야? 세 마리인가? 아, 이제 자기들 도적들이 오는구나. 이거 가야겠다. 됐어. 아니, 말고기를 먹어서 뭐합니까? 내가 실제로 먹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득이 있다고 말을 타는 게 낫지. 야, 이거 말 별짓 다 가네. 웃자고 한 소리? 네네. 네네. 내리자. 내려, 임마. 문 앞이라 못 내리나 보다. 가자. 어우, 드래곤. 주자 한번 하고. 시간이 7시 30분. 뭔가 팔 수 있겠다. 유튜브 채널 통해서 그동안 했던 방송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팔 게 있지. 이거는 안 되고. 의류. 어? 근데 똑같네? 이게 40원이고 이게 그냥 방어력도 똑같아. 그러면 이거 참 팔았네. 됐다. 팔면 판 거지. 야, 잠깐만, 이건 아니야. 내 뚜껑 팔은 것 같은데 방금? 부츠 팔았나? 어, 뚜껑. 뚜껑 어디 갔어? 내 건데. 아, 이거. 돈이? 300원. 뭐야, 이렇게 해서 판게 300원이야? 얼마 안 되네.
잡템 될것 같은데? 견갑옷 이거 다음은 뭐 입어야 될까요? 단계가 있을까? 또? 여기선 팔게 없고 이런 거 팔자. 다른 건 필요하니까 두고. 오케이. 너 혹시 화살 파나? 있네. 강철 60원인가? 450원. 너무 비싸네. VHS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200원어치만 사자. 30개만 사자. Do come back. 올라갑시다. 보상 받으러 가야죠. 보상 받으러 갑시다. 리디아도 구했으면 좋겠네. 산적이랑 싸우는 것도 벅차다. 달인이니까. 어디 갔지? 아니. 잠깐만. 보상 여기서 해주는데? 아베나치. 아베나치 어디 갔지? 밖에 있었나? 아, 침대에서 자는 게 더 효율적이구나. 내려가 있네, 아베나치가. 아, 시간이 늦어서 자는 건가요? 그렇구나. 나만 안 자고 있구나. 자야지 나도 그럼. 돈도 없는데 밖에서 자야지 뭐. 의자에 앉아서 자야지 뭐. 방도 못 잡아. 앉는 거 정도는 괜찮겠지. 10시간인가? 12시간인데? 시간상으론? 사슴교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지난주까지는 오크 전사 키우고 있었고 이번 주부터는 어쌔신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가보자. 종족은 레드가드예요. 시간이 7시 50분. 슬슬 걸어가면 되겠다. 시간. 출근 아직 안 했나 보다. 이 양반 몇시 오나? 출근 제때 하나?